네, 전문가들은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5명의 전문가 중에 3명이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고려아연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B금융, SK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S오일 등 정유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보합권 예상하면서 한송 네오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J컨텐츠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이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뭐 그런 좀 이벤트들이 우리나라 증시 지금 현재 뭐 우호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그 하락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우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낙폭이 컸었죠. 하지만 이 옵션 만기를 따른 대규모 어떤 물량 청산이기 때문에 뭐 오늘 우리나라 증장 초반에는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장 초반 이후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지금 현재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뭐 FOMC 회의가 있는 상태에서 물론 경기 심리가 고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뭐 설 명절에 의한 관망 심리가 항상 역사적 되풀이가 됐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뭐 오늘이 약간 좀 거래량이 크지 중후반으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커지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주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과대낙폭한 이후에 과대낙폭한 종목들 위주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키마치기 장세가 있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오늘 오전장에 뭐 장에 좀 하락세로 시작하더라도 좀 저가 매수 관점 타이밍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그 FOMC 의사로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외파적으로 발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뭐 어떤 섣부른 예측은 좀 금물이지만 뭐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발표 전까지는 분명히 시장에 의한 어떤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적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설 연휴에 대한 경계심도 있기 때문에 약보합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 비중 같은 경우엔 크게 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당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시장이 다 예상이 됐던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은 더 예측해야겠지만 예상이 됐던 만큼 이제 충격 흡수는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도대체 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맞는 상황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장 이후에는 어떤 또 전기차와 이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너무 큰 우려는 갖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사실 국내 증시는 지금 기댈 곳이 실적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성의 힘이 많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200일 이평선 이탈할 만큼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환율도 지금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국내 기업들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사실 뭐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버텨준다. 그리고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지 않다라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실적 자체는 좀 좋았는데 이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국내 기업들도 그렇게 큰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실적 뭐 컨센서스라든지 실적이 실제로 발표되는 종목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폭을 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만큼의 하락보다는 좀 제한적인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만큼의 하락폭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 차장께서는 고려아연 관심주로 뽑아주셨네요. 네, 우선 뭐 지금 아연 가격이 작년 4분기부터 좀 반등세를 좀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상반기 때는 아연 가격이 뭐 통당 뭐 LME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3,270달러가 최하로 지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통당 3,500달러 이상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고려아연의 어떤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어떤 수수료 재련 쪽에 재련 어떤 수수료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사업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장 증설에 의한 생산 본격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잡히는 건 올해 하반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장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은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뭐 73만 원 이상 잡고 있는데 그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 어떤 그 성장주에 대한 어떤 중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 관점에서 성장주로 접근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이 고려아연을 좀 매수 관점으로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4분기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고려아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정식 부장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은행주는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쁘고요. 그리고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 뭐 계속 같은 관점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뭐 정유주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국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은 정유 관련한 사업부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유 국제 유가가 굉장히 올라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갔을 땐. 그리고 여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 상장이 된다라면 상장이 되는데요. 상장된 이후에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기대감, 재평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과 SK이노베이션 관심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